엘, 섭외를 이내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파크. 애들러? 벨? 시작하지. 지난 48시간 러시아쪽 통신이 크게 늘었다. CIA와 국방부가 정확한 이유를 찾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페르세우스에 대한 단서는 아직이야. MI6도 아직 알아낸 게 없습니다. 우리도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로 돌아간다. 베트남, 1968년. 페르세우스와 가장 가까운 점점이었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놈의 임무를 다시 파헤쳐야 한다니. 반환 공격했던 모든 정보를 파크한테 넘겨. 파크가 MI6랑 교차 분석할 거니까. 코드명 아모아든 교신, 북베트남군과 러시아의 접촉 등 단서가 될 만한 건 뭐든 떠올려주세요. 알았어. 활약할 때가 왔다, 벨. 서구 중에서도 최고의 CIA를 뽑았지. 그게 널 합류시킨 이유야. 증거판 확인해. 단항에서 기록을 되짚어볼 거야. 페르세우스에 대한 단서라면 뭐든지. 이게 다야. 나머지는 심지한테 맡겨. 고마워, 라자르 요원. 구급품은 뒷방에 있어. 좋아, 벨.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 페르세우스의 정보를 처음 확보한 때는 1968년 1월 CIA와 소그 태스크포스 팀이 제3 해병연대와 함께 다낭 근처에 있었어. 소그가 소련을 추적하고 있었지. 현장에서 러시아 요원들이 활동한다는 첩보가 있었거든. 베트남에는 페르세우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생각은 다낭에서 바뀌었지. 페르세우스가 프랙처 조작자를 알고 있었거든. 프랙처죠? 난장판이 됐었죠. 캠프 아스켄스에서 출발했지. 그 끔찍한 곳은 절대 못 있죠. 좋아. 기억을 짜내봐. 어떤 정보든 좋아. 얼굴, 이름, 페르세우스를 찾을 수 있는 단서라면 뭐든지. 사막에서 바늘 찾기고. 아니, 들판이라 해야 하나? 그렇지. 분명 어딘가에는 있어. 기억해. 해야 할 일이 있어. 백처죠? 난장판이 됐었죠. 벨! 일어나야지. 할 시간이야. 캠프 하스킨스의 또 하루가 밝았군. 여기는 이 거지 같은 상황 속에 유일한 안식처지. 여기는 안전해. 아이, 보차. 발은 괜찮나? 엄청 아프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 쉽지.
그딴 쓰레기는 보호한다고 했고 있나? 뭐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읽는 거죠. 네, 심지랑 가라. 내가 보니까 둘이 서로 합이 잘 맞던데.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립코드포 전진기지에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물건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무슨 물건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크게 다쳐. 립코드가 흠씬 부대를 맡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서 물건 확보하고 존나 튀는 거다. 걱정 마라. 이번 임무엔 전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산책이라고 생각해. 에디슨 온. 모든 헬기 준비되면 보고하라. 레전 91 이상구. 레전 92 준비 완료. 레전 93 이륙 준비. 모든 헬기 작전 개시. 모든 헬기 이륙 완료. 시트는 마음에 드나? 아, 좀 애들러. 지금 또 우리 뺑뺑이 돌리려고 그러는 거죠? 아주 똑똑해, 역시 심지야. 근데 뭐 나쁜 소식은 아니야. 어쩌면 오히려 아주 잘된 걸 수도 있지. 우린 리코더로 지금 바로 가진 않을 거야. 본대에서 떨어져서 살짝 둘러서 갈 거다. 그게 왜 좋은 소식이죠? 듣자니 거기 그 마을에 아주 엄청난 정보가 있다는군. 러시아 요원 페르세우스에 관해서 말이야. 진정. 그래, 역시 좋아할 줄 알았어, 심지. 이게 사실이면 이번 현장은 아주 정말 노다지일 거야. 페르세우스의 정보를 처음 확보한 때로. 마을에 접근 중이다. 라자, 향육 추정으로 간다. RPG! 적도 날려버려! 초파에 있다!
빨리 문 열어. 애들러, 확인했어요. 러시아인 맞아요. 확실한 건가? 시신 두 구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확실히 베트남 사람은 아니에요. 벨, 통신 기록 가져와. 누구랑 얘기 중이었는지 보자고. 임무 완료야. 정보는 챙겼고 존나 뛰자. 잘했다. 정보 잘 갖고 있어. 우리가 금방 데리러 갈게. 그럼 이제 다시 본대로 합류해서 그 족 같은 물건 확보하자고. 처리하자면 장벽도 물리건다 그런 거야.
맞다, 내 것. 애들 납니까? 맥프리스톡? 네, 맞아, 내 것. 다들 빨리 서둘러. 예, 감사합니다. 나한테 말고 애한테 해. 이 친구가 러시아 쪽 통신기록을 확보했으니까 빨리 가자, 얼른.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핵이잖아요. 장난해요, 애들러? 보험이야, 일단 그렇게만 알아둬.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엠즈? 해가 안 터진 게 어딥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헤르세우스의 정보를 확보했다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지. 아직 안 끝났어. 한참 남았다. 예, 기억은 좀 떠올리던가. 에들러가 나쁘지 않다는군요. 벨이 베트남에서 첩보 확보한 걸 기억해냈습니다. 암호 해독도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쓸만한 거 있나? 이름 몇 개. 괜찮은 단서죠. 파크가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팀이 우리가 베를린에서 벌인 일을 알고 있나? 모릅니다. 하지만 벨이 물어온 이름을 추적해 들어가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허드슨? 필요한 것만 전달하라고. 제 입 무거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베리 단항에서 확보한 이름들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안톤 볼코프. 동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무기상입니다. 사실 볼코프와 페르세우스가 접점이 있다는 게 놀랍긴 해요. 생사불문, 볼코프를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페르세우스를 잡을 수 없으면 놀마리부터 잡는다. 놈의 손발을 자르는 거지. 여굴에서 끌어낸다. 메이슨하고 우주는 아직 키에프에서 마무리하고 있으니 볼코프는 우리 거다. 장비 챙기고 시작하지.